집에 갔어. 몸에 일부 갖고. 예. 어, 저도 싫어가지고. 있어, 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예. 지금까지 상대 역했던 분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좀 애틋한 느낌이 들었던 배우가 누구예요? 첫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수현 오빠, 김수현. 깜짝이야. 왜 그래요? 깜짝이야. 아, 김수현 씨랑 단편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? 네, 철호 데뷔 전에 단편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. 학생 때? 네, 학생 때 찍었는데 제 이름이 망이었어요. 망이요? 극중 이름이 망. 같이 놀면 망한다고. 준기. 아, 나는 망. 망! 같이 놀면 망한다고 해서 망이다. 근데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. 되게 오랜만에 서로 둘 다 데뷔해서 화장품 광고를 할 때 같이 또 만난 거예요. 오. 우연히. 근데 오빠 보자마자 망! 이러는 거예요. 자, 다음 질문 가시죠. 아, 다음은 뭐 제가 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. 지석 씨 진짜 애플 몰라요? 아, 하이! 라고. 네. 아, 김지석 씨, 이게 뭔가요? 이것도 물어보셨어요. 아. 이 질문 누가? 네, 어떤 분이 하셨어요? 제가 했습니다. 아, 김영철 씨. 아, 영어 박사. 신화 NDC 가 제대하고, 그러니까요. 바로 나왔어요. 네. 나와서 군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다가, 지석 씨가 애플을, 이거 스펠링을 잘 모른다고. 김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한번 더 해보자. 그 애플이 뭔지는 아니야. 정답은 사과!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그 스펠링 대봐라. APLE, APLE 딱 이러는 거예요. 사실 NDC가 공신장 나가시기 전에 지석아, 네 얘기를 좀 재밌게 해도 되겠니? 어. 좀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. 뭐, 어, 형, 제 얘기 방송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. 미쳐지고 있는데 고맙잖아요.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. 애플을 그런 걸로 쓸 줄은 몰랐죠. 아. 아니, 파인애플도 아니고 그냥 애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파인애플! 파인애플도 아니고 애플만 어떻게 그것도 모르겠냐고요. 근데 사실은 지석 씨가 영국에서 살다 오셨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래요? 아, 애플, 뭐. 워터멜론, 어? 페어. 뭐 많이 알아요. 심지어는 영어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계세요. 그렇죠. 아, 정말이에요? 잠깐만, 잠깐만. 제가 알기로는 제 중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고3 때 왔죠. 야, 아, 대박이다. 왜, 왜? 아, 아, 잠깐만. 틀린 말은 아니네. 틀린 말은 아니네. 틀린 말은 아니네. 1년만 몸담았네요, 1년만. 네.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네. 저희끼리 있었을 때 뭐 상식 퀴즈 같은 거 했었잖아요. 저희 4대 브레인이었죠. 네. 양세찬 씨, 김지석 씨, 이완 씨, 정범규 씨. 이렇게. 요 네 분을 앉혀놓고 신문을 보면서 국방일보. 네, 국방일보 같은 걸 보면서. 빨리 맞추는 사람이 임재였기 때문에 제가 애플을 APLE 뭐 이렇게 했나 봐요. 그래서 아 그래서 네. 지석 씨가 예? 영어는 잘 아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. 아 뭘 또 몰라요. 왜 왜요?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외웠습니까? 중학교 고등학교 어휘가 이렇게 좀 늘 시절 그렇죠 맞아요. 그 시절에 미국에 있어서 영국이 영국이요. 아, 네. 그렇죠.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지석 씨는 한국말을 잘 모르고요. 저분은 말을 잘 모르는 거 답답해 죽겠어 그냥. 아 통화하고 좀 힘들어 봐요. 답답해 죽겠어 그냥. 저한테 한 번은 야 진우가 그거 있잖아. 그거가 되게 문제가 된대. 그 잉여세 있잖아 잉여세. 잉여세. 어? 어? 무슨 세? 잉여세. 잉여세가 뭔데? 그 왜 그 아들한테 돈 이렇게 줄 때 증여세잖아. 증여세. 증여세. 어 진우 진짜.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꼭 한글자씩 풀리세요. 앞에서 홍석천 씨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엄마, 엄마. 나 오늘 압구정에서 홍석천 오빠 봤다? 그러니까, 어, 그 로그아웃 하신 분? 두 분, MC 두 분한테 질문 드릴게요. MC가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? 야, 이거 쉽다, 쉽다. 아이, 이거는 아니죠. 알아야죠. 양세형 씨 쉽다고요?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. 야, 어떻게 보면 쉽고 MC 두 분 몰라요? MC 아 알죠? 신문 씨 알죠?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렇죠. 아, 예, 그렇지. 아, 그거 알죠? 잠깐만 예. 동욱 씨 지금 살짝 마이크 체크할 줄 알았어. 아, 네. SBS가 무슨 약간인지 아세요? SBS. 아.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죠. 오, 아.